행복했습니다.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안녕하세요, 심쿡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 길바사 소세지하고 불닭볶음면이에요. 길바사는 워터 프라잉을 할 거예요. 오늘은 치즈맛. 일단 물에다가 한 3분 정도만 데칠 거예요. 얘가 짜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이렇게. 이렇게 끓었으면 물은 한번 버리고, 이제 이 1cm 되는 물로 이 물이 졸을 때까지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해줄 거예요. 오늘의 같이 먹을 것은 불닭. 불닭도 끓여줄게요. 촬영 준비하면은 조금 불을까봐 살짝 한 10% 덜 익혔어요. 네,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일단 불려놓고.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.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헬스 갔다 왔거든요. 장갑이 아직 안 와서 왼손을 먹게 손 씻고 왔어요. 짱짱. 휴지도 있고 물티슈도 있으니까 손 닦아가면서 먹을게요. 치즈 맛이에요. 대박. 물은 녹차예요. 헬스하고 왔거든요. 너무 맛있어. 싸먹어볼까? 장난 없다. 진짜 육즙 팡팡 터지는 게.
막 육즙이 흘려요. 대박이다. 근데 지금도 약간 간간한데 물 한번 버리고 다시 워터프라잉 그거 했잖아요. 물 안 버렸으면 좀 많이 짰을 것 같아. 너무 행복해요. 더 먹고 싶어. 진짜 이거 젖장이다. 일단 오리지널 맛을 일단 남겨놨거든요. 다른 거 요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먹방 찍을 때 하려고. 근데 그거 지금 먹고 싶다. 그거는 또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요?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해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오늘도 이렇게 배부르게 한 끼 뚝딱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근데 여러모로 좀 아쉬워요. 양이. 이따가 새벽에 좀 뭘 더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오늘 마이크 바꿔봤는데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앞으로 점점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바이바이.